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,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더위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더위보다 가난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. 돈이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없으면 추위와 더위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. 더위와 추위 질병은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적입니다. 지난해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900명이라고 하는데 자살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13,000명에 이릅니다. 하루 평균 38명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위,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입니다.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돼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매 2,000명씩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. 미군 주둔으로 시작된 이 기형적인 정치를 바꾸기 위해 미군부터 당장 이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. 미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고 외세의 비리부터 정치 권력을 잡고 민중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린 권력형 비리범들의 재산부터 당장 환수해야 합니다. 제 옆에 있는 이미지 PC를 보시면 많은 권력형 비리범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들이 누구입니까?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받아서 혹은 군사 독재를 하여 강압적으로 정치를 실시했던 나쁜 놈들입니다. 이들이 착복한 재산은 원래 우리 민중들의 것이었고 우리 민중들의 주머니에 있어야 할 돈이었지만 이들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